목표가 정해졌다. 이제 단을 죽음으로 내몬 인간들을 벌하는 시간. 날 포함해 그 누구도 행복을 누려선 안 된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늘 재밌었어? 응. 밥은 잘 먹었고? 응. 어, 피에로다! 어, 피에로다! 엄마 들어주세요! 엄마, 나 이거 받았어! 멋있다. 에리카는? 에리카는 뭐 받았어? 필리바, 에리카 어딨어? 몰라. 나 하나 더 받으러 갈래. 너 누나랑 같이 있었잖아. 눈 어딨냐고. 여보.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에리카가 사라졌어요. 어? 유치원 앞에서 납치됐나봐요. 거기 어디야 지금? 양부시장! 회의하자 말고 어디 나갑니까? 딸아이가 실종됐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실종신고는 됐어? 속보입니다. 양진모 서울 정무부 시장의 딸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티키타카에서 개발한 칠드런 홈 앱을 이용해 유괴 아동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화 SP야. 유괴 사건은 골든 타임을 넘으면 끝이야. 다들 출동해. 빨리! 네. 경찰 아저씨야. 괜찮아. 아, 금방 풀어줄게. 괜찮아, 경찰 아저씨야. 아이고. 에리카! 에리카! 괜찮아? 아무 일 없는 거지? 다친 데는? 잠들어서 아무 기억도 안 나. 너무 무서웠어. 유괴됐던 서울 정무부 시장의 딸 에리카 양이 반나절 만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에리카 양 구출 작전에는 티키타카 칠드런 홈의 빠른 위치 추적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리카 양 유괴 사건 이후 칠드런 홈의 가입자 수가 오늘 하루 만에 3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티키타카와 협력해 AI 기반 실종 플랫폼 개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최소한 내 아이는 건들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나한테 귀뜸도 안 하고 그런 짓을 벌여? 그래서 에리카가 다치기라도 했어? 트라우마라도 생겼대? 기꺼이 하겠다고 오케이 한 건 에리카였어. 역시 네가 꼬득인 거였어? 내가 어떤 여잔지 잊었어? 성공을 위해서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버리는 미친년이야. 그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어? 아무리 맺주 당신 명령이라도 난 협조 못해. 아니! 다 엎어버릴 거야! 동명치! 앞으로 이선 잘 간수해.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안 참아.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진짜 네 남편 아니야. 같은 이유로 에리카랑 필립도 내 자식 아니고. 그러니까 선 넘지 마. 양진모!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새벽 대바람부터 카메라 들이대고 찍어대니까 성가셔서 살 수가 있나? 이휘소가 공략한 일이에요. 그놈의 이휘소! 지옥같지. 하지만 계속 느껴야 할 거야. 네 스스로 만든 이휘소의 굴레를. 궁금한 게 있어요. 칠드런 홈 앱을 개발한 진짜 이유가 뭐죠? 그게 왜 궁금하지? 당신이랑 너무 안 어울려서. 전 국민의 지문과 유전자로 뭘 더 얻으려고?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일명 방울의 사건으로 화제가 된 박모양
유리하게 조금 전 충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를 낳은 건 민들레입니다, 여러분. 미안해. 끝까지 비밀 못 지켜서. 지금 그게 아니야. 무슨 일이야? 매치 바꿔요. 당장 매치 바꾸라고! 네가 바꾸라 말을 할 뿐 아니야. 오늘 일정이 너무 빡셌잖아. 할 말 있으면 집에 와서 나랑 해. 여보세요. 미셸, 말했잖아. 매튜가 K, 심준석이라고. 넌 지금 네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돕고 있어. 아직도 그 말을 믿으라고 너 살자고 날 속였던 거잖아. 네가 다미한테 한 짓, 지아한테 한 짓 영화에 다 담겨 있어. 떨리는 심정으로 감상하길 바래.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막을 거야. 그건 네 희망사항이고. 네 적은 K라고. 왜 날 못 죽여서 안달인데? 미셸, 내가 도울게. 매튜가 K라는 거 밝힐 수 있도록.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네 스스로 증명해. 떳떳하게 네 딸아이 데려와 매튜 회장과 유전자 검사해. 그럼 믿어줄게. 아이가 사라졌어.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또 할 말 없겠는데? 미셸! 미셸!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튀어나온 건 그쪽 아닌가? 한 번 했지? 세탁비 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꺼져. 똑같은 옷으로 사주면 되나? 연락해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황찬성이에요. 티저 공개되고 벌써부터 민들레 역이 모네가 아니냐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명주하고 동창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영화가 개봉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네 심준석의 여자라고 지목할 거고. 모네가 털리면 모네를 티키특가 스튜디오 배우로 받아준 우리도 공격받을 텐데. 우리도 속았다고 하면 돼요. 나중에야 진실을 알게 됐고 가해자인 모네를 영화의 캐스팅에 연기시킨 다음 극적으로 시사회에서 터뜨릴 계획이었다. 금나이 이럴 때 보면 나보다 더 무자비해. 한모네 같은 애송이한테 발목 잡히면 안 되죠. 이참에 제대로 묻어버리는 걸로? 참, 세이버 황찬성 대표랑 미팅 건 어떻게 돼가고 있지? 오늘도 날 대놓고 까대는 기사를 메인에 넣었던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워낙 아나무인의 싸가지 타입이라 연락조차 안 돼요. 포털 시장에서 세이버 점유율은 95%야. 영향력으로 따지면 SNS가 주력인 티키타카는 넘어선다고. 정말 불쾌하고 거슬려 죽겠어. 어떻게 해서든 세이브를 뺏어서 티키타카 앱과 합치기만 한다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약점을 전부 줄 수 있어. 그럼 굳이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내 발 아래에 둘 수 있다는 거지. 그거였구나. 네가 원하는 게. 와우.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 당신이 칠드러놈에 집착한 이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 꿈 곧 이루게 해줄게요. 지금껏 내가 원해서 가지지 못한 건 단지 하나뿐이었어. 엄마 다음으로 할머니가 제일로 이뻐요.
모르겠어요. 누가 말을 들고 왔어요. 스케치북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요. 정말 할머니, 나 똑똑해요? 오늘도 통화가 안 되는 건가요? 매튜 회장님께서 황창선 대표님을 꼭 만나뵙길 원합니다. 시간은 저희 쪽에서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황창성 대표님께 꼭 말씀 전해주세요. 세이브는 절대 손해보는 일 아니라고. 무슨 일이야? 영화 티저 내려주겠다면서요. 근데 2차 티저까지 공개해요? 너 이제 보니까 되게 순진하구나. 힘들게 이희소가 된 매튜가 왜 영화 개봉을 중단하겠어? 이희소한테는 이 영화가 딸의 억울함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안 그래? 날 도와주겠다는 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명주하고 네 동창들이 그 난리를 다 기억하고 있어. 다미가 널 출산료로 지목하고 죽었는데 500명 입을 내가 무슨 수를 막아? 지금이라도 외국으로 도망쳐. 매튜한테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소용없어. 매튜는 널 만나지 않을 거거든. 야밤에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집에 찾아오는 건 무슨 예지? 당신을 만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영화 상영 취소해요. 내가 왜 그래야 될까? 미셸은 당신이 심준석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송지아를 죽인 범인이라는 것도. 내가 다 얘기했어요. 금라의 선견 지명이 놀랍네. 역시 넌 날 배신하고 있었어. 근데 말이야, 미셸이 안다 해도 뭐 달라질 건 없어. 그동안 내가 공고히 다져온 이휘소의 아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미셸 같은 거장이 한가하게 이휘소 다큐나 찍고 있는 게 이상하진 않던가요? 당신이 심준석이란 증거를 잡기 위해 24시간 붙어서 일거수일투족 전부 찍고 있었던 거예요. 미셸이 날 관찰하고 있었다. 아마 그럼 간단하네. 입 잘못 놀린 너랑 같이 죽여버리면 되겠네. 고작 그 얘기하려고 이 야심한 시간에 찾아온 거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면 시간 낭비 그만하고 가서 잠이나 잡시다. 세이브 대표 황찬성을 만나게 해준다면? 네가 금라이도 못하는 걸? 나 한 번에 해요. 지금 당장도 가능한데. 네, 모네 씨. 전화 준다고 해서 저녁 내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찬성 씨. 내일 시간 어때요? 만나죠. 아, 내일은 스케줄이 안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미셸 감독, 내가 깔끔하게 처리해 줄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제의 영화 디에게 프리미엄 시사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강다미양 사건을 모티브로... 매튜 회장님은 아직이신가 봐요? 뭐 오시겠지. 워낙 시간 약속 철저한 분이시잖아. 어머, 모르셨구나. 저랑 방금 통화했는데 차가 막혀서 10분 정도 늦으신데요. 영화 디에게를 제작하신 금라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 상영은 없을 거예요. 매튜가 막아줄 거니까. 태어난 척 하지 마. 너는 내 추락이야. 난 상상도 못할걸? 무엇이 널 기다리고 있는지.
미셸 보이면 바로 끌고 가. 시사 여자는 얼씬도 못하게. 네, 알겠습니다. 미셸 감독? 시사유장엔 오셨나요? 당연히 왔지. 널 잡으려고, 케이. 뭐? 4층 복도로 와. 혼자서. 안 그럼 네가 심준석이란 증거 영상을 관객들이 감상하게 될 거야. 무슨 배짱으로 날 만나겠다고 이렇게 혼자 나타났을까? 내가 누군지도 안다면서. 송지야, 복수라도 하려는 건가? 송지선 씨? 경고하는데 내 동생 이름 그 더러운 입에 담지 마. 이 미친 사이코패스야. 살인죽이고 참 힘들었을 텐데 내 동생한테 한 것처럼 날 죽여봐. 얼른 죽여. 몰망설여. 죽이라고! 이렇게 도발하는 거 진짜 웃긴다. 너, 내가 널 죽이려고 덤비는 게 네 시나리오인가 본데 난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니? 어? 매튜 회장님, 아직도 도착 안 하셨나요? 회장님 대신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매튜 회장님께서는 지금 매우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전 명주 여고에서 다미의 담임이었던 고명주입니다. 저더러 또 내 제자를 욕보이라고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요. 못해? 그럼 양진모랑 이혼하고 그동안 나한테서 받은 돈도 다 토해내. 이제까지 치면 너랑 새끼들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텐데 괜찮겠어? 회장님과 전 오늘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미에게 누명을 씌우고 심준석의 아이를 출산한 이가 누군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바로 명주 여고의 일진이자 다미의 학폭 가해자였던 송지아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보셨죠? 대표님은 절대 나 못 이겨요. 매튜는 결국 내 편이니까. 한문혜, 네가 준비한 카드가 고작 이거야? 더 놀라운 건 그 송지아의 언니가 바로 미셸 감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언니? 그뿐 아닙니다. 미셸 감독은 과거에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신의 죄를 당시 만 13세의 촉법 소년이었던 동생에게 덮어씌우고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신분 세탁까지 한 프렴치안입니다. 일진놀이를 일삼던 송지아의 그릇된 인성 역시 미셸 감독한테 버림받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넌 끝까지 개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난 처음부터 이 영화를 상영할 생각이 없었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네가 심준석이란 증거를 찾는 거. 다행히 내가 찍은 다큐에 네 진짜 모습이 많이 담겨졌지. 이 씨앵, 이 개같은 날이! 이에 매튜 회장님은 천억 제작비가 든 영화 디에게 상영을 과감히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영화를 폐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 유작의 주연이 된 걸 축하해, 케이.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야. 새끼 이씨 죽어서까지 사람 괴롭히고 지랄이야 이씨.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뭐야? 미션이 사라졌어! 무슨 일이시죠? 연쇄살인마 심준석이 나타났어요. CCTV 영상이 필요해요. 주여심해. 괜찮아요. 왜 계획이 없는 짓을 해? 동영상 플레이할 때까지 그때까지 시간만 끌기로 했잖아. 그러다 죽었으면 어쩌려고. 이게 내 최선이었어요. 어, 매튜야! 무작정 끌고 가지 말고 내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윤희소 씨, 현장에서 심준석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금 살인사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는 겁니다. 정말 본인이 윤희소가 맞긴 한 겁니까? 미셸 감독이 당신을 심준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신원조회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 심준석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살인범인 거네. 연쇄 살인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범인은 매튜 회장님이 아닙니다. 미셸이 지목한 대로 범인은 심준석이에요. 매튜 회장이 아니에요. 직접 CCTV 확인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직전에 찍힌 영상입니다. 심준석은 미셸 감독을 직접 죽이러 온 겁니다. 영화 공개를 중단시키기 위해. 살해 후 미셸을 어디론가 빼돌린 거예요. 우린 심준석을 직접 봤어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오늘 시사회장에 진짜 심준석이 나타났어요. 근데 성형하지 않은 원래의 얼굴이었어요. 저도 봤어요. 나 정무부 시장입니다. 나도 똑똑히 봤어요. 광역수사대 대장이야. 나도 봤어. 매튜 회장님이 목격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습니까? 네. 분명 심준석이었습니다. 성형 안 한 심준석이야. 자기 현장에 있었으면서 살인을 막지 못해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저희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 영상은 뭐죠? 미셸 감독이 찍은 걸로 보이는 다큐 영상이요. 그건 미셸 감독이 찍은 게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오늘 심준석은 또다시 날 심준석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심영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금라이 대표님, 심준석이 민도혁의 얼굴로 성형했다는 주장을 철회하시는 겁니까? 네, 인정합니다. 저 역시 가짜뉴스에 속고 말았습니다. 심준석은 절대 성형하지 않았습니다. 민도혁은 무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도혁,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맷 회장님, 지금껏 심준석이라 오해받고 도주 중인 민도혁 씨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민도혁 씨가 지금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면 전 그의 명예 회복을 돕고 티키타카의 모든 힘을 동원해 그의 안전과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진 놈이니까. 연쇄살인범 심준석이 1년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영화 뒤에게 시사회장에 나타난 그는 알려진 바와 달리 성형을 하지 않은 모습으로 뮤셸 감독을 난간에서 밀어 추락시키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여러 건의 살인과 중범... 아까 그 새끼는 누구지? 설... 에이, 야... 어떤 새끼가 감히 심준석 흉내를 내? 케이야, 오랜만이다. 고생했어. 나를 세상 밖으로 보내느라. 역시 너였어. 이런 일을 꾸밀 새끼는 너밖에 없지. 용케도 살아났네. 민도요?